요즘 우리 머스크 형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완전 뜨거운 감자인데 오늘부터 단순하게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투자 아이디어. 비트코인 시장에서 내 돈을 투자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파헤치는 것도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론 머스크 아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이상한 표정을 자꾸 지어요. 네, 공식성상에서. 일론 머스크의 유년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거? 모르잖아요, 다들. 근데 공부하실 시간을 줄여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다들 모르시 에롤 머스크라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거는 어머니 메이 머스크 모델이죠. 예, 일론 머스크의 유년기예요. 어떤 태생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에서 엔지니어인 에롤 머스크 아버지가 이제 엔지니어예요. 되게 똑똑하다고 해요 아버지가. 그런 에롤 머스크와 모델인 메이 머스크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학창 시절에 몸이 허약하고 성격이 좀 독특해서 많이 따돌림을 당했다고 해요. 네, 그런 유년기를 지냈고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를 독학으로 배웠다. 라고 해요 혼자. 요즘에 프로그래밍 언어 해가지고 막 많이 핫한데 어릴 적에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그 아버지인 에롤 머스크에게 그렇게 쫄라가지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비쌌던 컴퓨터를 샀다고 합니다. 자, 블라스타 이미지 보이세요? 블라스타라는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 잡지사에 판매까지 했대요. 어린 나이에 그 나이에 600달러인가 그 정도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 모형 로켓을 만드는 취미도 있어서 가솔린과 화학 약품을 혼합해서 로켓 연료를 만들어서 시험 발사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을 살펴봤는데. 이게 펜실베니아 대학교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인데 예, 여기 대학교에서 물리학과 경제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그 졸업을 제대로 마치고 끝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재료과학 박사과정을 입학했는데 갑자기 창업의 길을 걷겠다면서 돌연 이틀 만에 자퇴를 해버립니다. 창업을 해요. 자퇴를 하고 갑자기 킴벌 머스크라는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에요. 1995년에 이 동생과 함께 예, 저 기업을 창업합니다. 1995년에 동생이랑 저 지프2라는 회사가 무슨 뭐 하는 회사냐? 지도나 회사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그게 이제 지프2 저런 회사를 창업한 건데 그저 회사를 1995년에 창업했는데 1999년에 그 당시에 이제 세계에서 제일 큰 가정용 컴퓨터 판매업체예요. 컴팩이라는 데 기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얼마에 팔았냐? 3억 700만 달러. 3억 700만 달러예요. 그것도 나이가 28살인데. 그래서 100만 장자로 바로 등극을 해버렸고요. 더 어린 나이에 엑시트라 그러죠? 기업을 파는 건데 아무튼 네 그런 행위로 인해서 28살 나이에 100만 장자에 올랐다. 일론 머스크가. 예,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만진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페이팔은 다 아실 거예요. 페이팔을 아실 건데 페이팔의 창업자가 일론 머스크라는 건또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저도 이번에 준비하게 되면서 처음 듣게 된 거라서 이 페이팔 우리가 모두 사용하고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거였다는 거. 그 지프2를 컴팩에 팔았다고 말씀드렸죠. 컴팩에 팔아넘기고 그 1999년에 팔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친한 동료 3인방이랑 그 온라인 은행인 X.com을 다시 설립을 해요. X.com 이 왼쪽에 보이시죠? X.com을 설립하는데 여기서 이제 또그 이메일 주소 X.com에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서 그 돈을 송금하는 방법을 고안해 냅니다. 2000년도에 이제 같은 서비스를 개발 중이던 컴피니티라는 회사랑 합병을 해요. X.com이랑 그래서 이제 페이팔로 여기 컴피니티 왼쪽이랑 이제 일론 머스크랑 합병한 거죠. 둘이 합병해서 페이팔을 만듭니다. 페이팔로 그 회사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페이팔이 탄생하게 됐고요. 합병 후에 이렇게 합병을 했는데 합병 뒤에 침묵하죠. 합병 뒤에 이제 잦은 의견 갈등으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호주 간 사이에 잠깐 호주를 휴가 갔는데 일론 머스크가 호주를 잠깐 휴가 갔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사회에 헤이만을 올려가지고 CEO에서 잘라버립니다. 일론 머스크를. 예, 일론 머스크를 잘라버려가지고 뒤통수를 제대로 맞아요. 제대로 맞으나 결과적으로는 네, 이베이가 페이팔을 아, 이 사진이 아니지. 자, 결과적으로는 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이베이가 온라인 지불 회사인 온라인 지불 수단 회사인 페이팔을 인수하게 됩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경매업체인 이베이가 온라인 지불 서비스 회사인 페이팔을 인수합니다. 이렇게 인수하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잘렸던 일론 머스크가 돈 방석에 앉게 되죠. 안 그래도 2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100만 장자가 되었는데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합니다. 15억 달러. 근데 그때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11%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1918억 원의 자본을 소유하게 되면서 돈 방석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도입이에요. 유년기, 그 일론 머스크의 유년기와 대학 시절 파헤쳐 봤고요. 다음부터 이제 그 일론 머스크의 사업인데요. 첫 번째 사업 페이팔 지나가서 이제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뭐니뭐니 해도 머스크형 하면 떠오르는 거는 이제 테슬라죠. 테슬라가 떠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현시대를 같이 살아오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테슬라는 2003년도에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님이 창립했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이두 할아버지가 창립을 했어요. 테슬라라는 그 자동차 회사를.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최대 주주가 머스크형이었던 거죠. 예, 머스크형이
사람이 이 사회를 열어서 그 다 끌어내버려요 저 사람들을.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게 되는데, 본인이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 주 40시간 일해선 세상 못 바꿔. 80시간 일해야 된다. 자기는 뭐 120시간도 일했다 한 주에. 100시간인가 120시간인가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직접 언급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이 얘기가 아직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고요. 본인도 이제 뭐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기까지도 하면서 예, 열심히 일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정말 잘했던 게 이게 매출표거든요. 이게 분기별 판매 보이세요? 2011년도 매출만 보시면 돼요. 이게 매출을 보여드리려고 이 표를 준비한 거라서 처음에 2억이었는데 두 배가 늘어나고요. 4억, 20억, 다섯 배가 늘어나고요. 아무튼 계속 늘어납니다. 32, 40, 70, 117 이렇게 해서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상승세가 끊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여기 한번 끊겼네. 예. 아무튼 그 매출액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계속해서 증가해가지고 지금 연도별 매출을 보면은 올해 1분기에는 순수익만 이미 4.4억을 찍었다는 거죠. 예, 그만큼 잘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 로드스터라는데 이번 테슬라에서 그 출시하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되게 멋있죠? 뭐 이런 것도 조사했고요.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좀 옮겨드렸는데 모델 이름이 재밌는 게 시리즈 종류가 마치 그 섹시라는 영어 단어처럼 보이죠. 이 두 번째 모델이 이제 테슬라 3인데 테슬라 3의 3을 영어 2처럼 표현을 해가지고 약간 흥미를 유발한 그 머스크 형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을 냈다. 테슬라 S, 테슬라 X, 테슬라 Y, 테슬라 3인데 이제 약간 이렇게 보이게 했다. 예, 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고요. 자, 이게 여러분 다 아시나요? 이거 사이버 트럭이라 그래서 이게 사이버 트럭의 재원표인데요. 보시면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거 2.9초. 대로백이 2.9초입니다. 트럭인데 엄청나죠? 엄청난 성능인데 쉽게 말해서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라고 하는 3억 5천만 원짜리 차죠. 예, 이게 2.9초고요. 또 이게 이제 맥라렌인데 4억 2천만 원짜리 차예요. 근데 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9천만 원입니다. 근데 제로백이 2.9초. 이 사전 예약하자마자 3일 만에 20만 대가 예, 사전 예약이 돼버리는 네,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예, 아주 흥행했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사전 예약 때는 저렇게 좋았는데 저렇게 흥행했는데 그래서 잠깐 영상 한번 보고 갈까요? 그만 사이버 트럭 유리창이 쩍하고 갈라집니다. 네. 이게 죽댔죠? 예, 네, 방탄유리라고 하고 이제 성능 테스트를 한 거예요. 성능 테스트가 아니라 발표회죠, 발표회. 이게 차를 시연하는 그런 현장에서 발표를 하는데 쇠구슬을 던졌는데 방탄유리인데 이렇게 구멍이 나버려요. 예, 네, 그래서 아주 개망신을 당하면서 네, 아직도 저거 조롱거리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조롱거리인데 아무튼 저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다음으로는 사업 부문은 다 끝났어요. 사업은 이제 페이팔, 테슬라, 스페이스X 이렇게 해가지고 아 스페이스X 아직 설명 안 드렸나? 네, 다시 자 이제 스페이스X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스페이스X라는 회사들도 다 아시죠? 자, 이런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스페이스X 페이팔에서 성공을 거두고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에너지 사업이랑 우주 산업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머스크 형이 처음에는 이 그림에서 지금 보면은 스페이스X에서 판매하는 왼쪽이 이제 행성간 로켓, 오른쪽이 이제 우주선 세트, 이게 두 개가 있는 건데 두 개가 나온 사진인데 처음엔 저렇게까지 만들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ICBM이라는 러시아에서 그 핵탄두를 제거한 깡통 ICBM 이거를 사다가 거기다가 실어서 그 쏘자 해가지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기술자들을 모아서 현찰 가방을 들고 러시아로 갑니다. 처음에는 되게 간단하게 시작하죠. 스페이스X가 뭐 거창한 계획도 아니고 근데 그 간단한 생각마저 바로 그냥 그 러시아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돈다발 챙겨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바로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러시아에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계산기를 막 두들겼다고 해요. 네, 계산기를 두들겨보니까 에이 이거 그냥 어디 러시아 가서 살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생겨난 게 스페이스X. 이때 그냥 내가 만들어버려야지 하고 만든 게 스페이스X랍니다. 여기서 이제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비웃었다고 해요. 로켓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로켓 한번 했다가 실패했죠. 나로호라고 되게 유명하죠. 이렇게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시도를 했는데 실패할 만큼 엄청난 돈과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 이제 이런 우주 사업인데요. 이걸 그냥 민간 기업에서 스페이스X라는 민간 기업을 만들어다가 거기서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당연히 손가락질하고 무시했겠죠. 예, 그렇게 무시를 받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자마자 첫 번째 실패했다고 해요. 예, 근데 뭐 이때까지 웃고 있죠 우리 머스크 형. 아주 신났어요. 예, 아무리 욕을 먹어도 이 정도는 웃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또 폭발합니다. 예,
두 번째 또 폭발해요. 쉽지 않죠. 우리나라도 실패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는데도 실패했는데, 민간 기업에서 뭐 쉬었겠어요? 네, 두 번째도 이제 슬슬 표정이 안 좋아지는데, 에이, 설마 하고 있는데, 세 번째도 폭발합니다, 여러분. 네, 세 번째도 이제 심으로 가죠. 돈을 어마어마하게 날렸을 거예요. 이제 끝난 거지. 이제 멘탈이 막 무너지고, 예, 네, 마치 떡락하는 퀀텀을 지켜보는 우리처럼, 예, 네, 이렇게 돼요. 지금 우리 표정 이런가요? 저도 지금 요즘 힘든데, 예, 네,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결국에 이제 불굴의 사나이죠.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네 번째가. 머스크 형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가. 네 번째에서 성공을 합니다, 결국에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게 되면서, 아, 이렇게 대단한 사람도 있구나. 혹시 정주영이라는 사람 아세요? 우리나라 이제 되게 유명한 기업가인데, 뭐 해봤어? 이게 이제 명언인 사람인데, 그 사람도 떠오를 만큼,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자꾸 해내는데, 정말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위대한 업적의, 웅장한 업적이 시작이 됩니다. 일론 머스크의 업적이 시작되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 욕하고 그러고 있는데, 또 알아보니까,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성공시킨 기록이 정부기관이 아닌 개인 사업가로서 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최초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기록, 민간인이 성공시킨. 이 뒤로부터 이제 계속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이거 한번 성공하고 나서 이제 나사에서도 3조 원의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요. 성공 가도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웅장한 업적의 서막입니다. 제가 아까 그 도입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 뒤로는 이제 업적 1, 2, 3. 사업 1, 2, 3. 사업 1, 2, 3을 먼저 말씀드렸죠. 사업 1, 2, 3이 이제 1, 페이팔, 그리고 2, 테슬라, 그리고 스페이스X, 이렇게 사업 1, 2, 3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업적 1, 2, 3을 해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재활용 발사체라고 있어요. 재활용 발사체. 이 위성을 쏜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머스크 형이.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우리 머스크 형은 재활용이 가능한 발사체를 만듭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재활용을 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우주산업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걸 재활용한다? 엄청난 그 금전적으로도, 아까는 좀 상징적이었죠. 국가 간의 사업을 민간인이 해냈다는 그첫 번째, 최초 민간인이라는 그런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약간 금전적으로도 엄청난 성과예요, 금전적으로. 발사체를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 개발을 했는데, 전 이거 보고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시죠. 발사체를 재활용한다. 이게 이제 그 영상인데요. 보시면 일론 머스크 형이죠. 존나 지금 막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성공. 야, 눈물 울라 그러죠? 자, 흥분했어요. 나가죠? 존나 뛰어 나가죠? 저는 이 영상 보고 가장 소름 돋았던 부분이 어디냐면, 아, 여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발사체입니다. 발사체. 발사했는데 다시 돌아와요, 발사체가. 진짜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하나면서 밑에 거 날아가고, 밑에 거 날아가고, 알죠? 근데 돌아와서 씁니다. 이게 이제 재활용을 할수 있게 만든 이 머스크 형의 아이디어인데요. 정말 대단하죠? 예, 정말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면서 봤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 머스크 형은. 여기까지는 그저 서막에 불과하더라고요. 예, 이제 내용은 한반 정도 됐어요. 상당히 지루하죠? 이렇게 우리 머스크 형의 업적이, 첫 번째 업적이 시작되고요. 자, 두 번째는 스타링크. 스타링크라고 들어보셨나? 아마 다 모를 거예요. 예, 스타링크. 예,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스타링크라고, 이게 밑에 보이시는, 그림에 보이시는 게 지구예요. 지구를 이제 어떤 망이 둘러싸고 있죠. 저점 하나하나가 다 위성입니다. 위성. 위성 12,000개를 그 저궤도에다가, 궤도, 낮은 궤도에다가 쏘는 프로젝트예요, 스타링크라는 게. 스타링크라는 게그전 지구적으로 이제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거죠. 우리 SK, KT 텔레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인터넷망을 전 세계에다 구축하는 거예요, 스타링크라 그래가지고. 위성을 이런 걸 하고 있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정말 멋있는 게 뭐냐, 이미 1,600개가 넘는 위성을 벌써 쐈답니다. 이게 한번 발사할 때 60개씩 쏜다고 해요. 60개씩, 30개인가 60개씩 쏘는데, 그게 엄청 작은 위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60개씩 한 방에 한방 쏘는데, 근데 게다가 일론 머스크 형은, 우리 머스크 형은 발사체가 재활용되는 기술까지 갖고 있죠. 재활용 시켜서 한번 쏠때 30개, 60개 쏘고, 다시 또 재활용 시켜서 60개 쏘고, 그냥 미친 듯이 쏘는 거예요. 계속 쏘아 제끼고 있고, 이미 1,600개가 이미 그 인공위성 날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0개라는 성과가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독일과 일단 1,600개 쐈다 그랬잖아요. 머선 절에 못한 후
어머니 굳이 팬도 아닌데 무슨 머스크고. 아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파헤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독일과 뉴질랜드에는 이미 인터넷 서비스가 출시됐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0개를 이미 쌌죠, 위성을. 되게 멋있는데 이게 이제 1기가 1GBPS라는 단위를 쓰는데 아무튼 좀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이미 보급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인터넷 서비스가 이미 출시됐고요. 독일과 뉴질랜드에는 이미 출시가 됐고요. 이게 그 기사입니다, 기사. 데 여기 베타 서비스를 진행한다 뭐 이렇게 되고 가격이 뭐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구축에 원래 같은 경우에는 11조 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 연간 글로벌 수익이 33조 이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원래 드는데 전 세계적인 인터넷망을 구축하려면 그렇게 많이 드는데 이제 스타링크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 형이 이제 위성을 엄청나게 쏴대면서 연간 33조 원 이상의 수익이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그게 그만큼 효율적인 발전이었다는 거죠.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봤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인터넷 보급이 상용화되지 않는 빈민국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캄보디아 여기 인터넷이 자꾸 끊겨요. 지금 손대진 마성님도 아프리카로 보고 계신데 아프리카 계속 끊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죠. 스타링크가 이제 전 지구적으로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빈민국이나 아니면 오지에서 오지 완전 오지 있잖아요. 사람들도 안 사는 오지 그런 데 가면 인터넷 다 끊기고 그러잖아요. 산 높은 산 올라가고 이러면 예, 그런 데 가면 그 인터넷이 끊기는데 그런데조차도 원활하게 가능하답니다. 이 전 지구적으로 둘러싸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없다는 거죠. 이게 장점인 거고 단점이 좀 생각보다 큰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전 여기서 좀 의아했는데 보시면 이게 좀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별을 관측하는 데 있어서 별 관측을 못한다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지구를 다 둘러싸고 있어. 지구를 이렇게 이미 둘러싸고 있고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요. 지금 이렇게 이미 둘러싸고 있잖아요. 머스크 형의 위성들이 스타링크라는 게 별을 관측하면 이렇게 나온대요. 여기 선 보이세요? 이렇게 선?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은 뭐 과장된 사진들 많더라고요. 저는 좀 객관적인 팩트를 좋아해서 객관적으로는 이 정도 정도라고 합니다. 뭐 다른 데 사진 보면은 엄청나게 좀 과장되게 나왔는데 이게 좀 팩트라고 해요. 이렇게 선이 그어진다고 해요. 위성이 자꾸 가는 거죠. 스타링크 우리 머스크 형이. 그래가지고 그 별 관측이 어렵다, 천문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이게 단점인데 그 여기서 또 이제 대책을 마련하죠. 선 바이저라 그래서 한국말로 차양막, 빛을 가려주는 차양막을 달고 이제 위성을 쏘기 시작한 거죠. 모든 몸체에다가 검정색으로 색깔을 또 바꿨다고 해요. 그래서 빛을 흡수해가지고 천문학을 방해하지 않겠다 뭐 이런 해결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완전한 해결책이 지금 제시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거고 이제 우주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예, 우주 쓰레기도 엄청나게 많은 위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얼마라 그랬어? 1만 2천 개의 위성이 쏴지는데 고장나거나 하면은 이제 그게 우주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치울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냥 하늘에 떨어지고 있어요. 예, 심지어는 그 얼마 전에 이제 중국에서 쏜 위성 중에 그 우주 쓰레기가 이제 떨어지게 됐는데 생각보다 컸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내려오면서 대기권에서 연소가 되기 마련인데 그게 좀 덩어리가 커가지고 떨어지게 된다는데 그게 하필 우리나라 위도상에 걸쳐 있다고 해요. 잘하면 우리나라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근데 확률상 70%가 바다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나머지 이제 30%에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간다는 거죠. 거기에 떨어지면은 그게 우리 집 지붕인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주 쓰레기가 어디 떨어질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위험성도 있다. 이게 단점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또 대책을 말한 게 우주 청소 로봇을 개발해서 위에다가 띄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도 이제 아직 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개발하고 있고 일단 존나게 쏘아 제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점이자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스타링크라는 거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밝기를 줄이기 위한 선바이저 꺼뭇꺼뭇하죠. 원래는 하얀 색깔 위성인데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천문학 관측을 방해하지 않겠다 뭐 대응책도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있고 어쨌든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구 뭐 어떤 업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산이나 이런 데 가면 끊기는데 전 지구 어디든 지구에 있으면 어디든 이렇게 통신이 가능한 얘기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 뭐야 넷플릭스 나왔을 때 뭐 엄청나게 비난이 많았죠. 아니 무슨 미국 그 어플을 누가 쓰냐, 거기서 뭐 드라마 영화를 모아놓은 어플이 나왔다고 그걸 누가 쓰냐, 그냥 우리나라 어플 쓰든가 하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넷플릭스를 쓰고 있죠. 넷플릭스를 쓰고 있는데 그거랑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게 이제 완벽하게 상용화가 되면 우리 모두가 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SK텔레콤, KT 뭐 이런 식으로 우리만의 이제 통신 3사라 그러죠. 통신 3사가 있는데 그거를 다 제끼고 이제 스타링크 전 지구적인 이 통신사가 잡아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전 지구에 그게 이제 고객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값싸게 제공할 수 있겠어요. 예, 이 경쟁력을 이기긴 좀 어려워 보이고 예, 아마도 이게 다 잡아먹히지 않을까 넷플릭스 마냥 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을 해봤고 첫 번째 업적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됩니다. 스타링크 어마어마하죠. 알고 계셨어요 우리 머스크 형이? 네, 그리고 두 번째
번째 하이퍼루프입니다. 하이퍼루프. 하이퍼루프 그 말씀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KTX가 혹시 뭔지 아시나요? KTX? 손대지 마성님 KTX가 뭔지 아세요? KTX가 뭔지 아세요? 자기부상열차예요. 자기부상열차. 그 다들 어렸을 때 그 한 번쯤 미래를 그리라고 하면 자동차의 날개를 달아서 미래를 그리라고 하면은 한 번쯤 다들 이런 거 해봤을 거예요. 네? 어렸을 때 이런 거 한번 해봤잖아요. 자동차에 날개 달아놓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그려본 경험이 있으실 건데, 그런데 이미 있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KTX가 그겁니다. 자기부상열차. 자기부상열차라 그래서 공중에 떠서 이동하는 게 이제 전자기장이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KTX가 공중에 떠서 다니는 열차예요. 자기부상열차. 이거는 뭐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열차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 날개 달린 자동차에서 시작을 해서 자기부상 열차를 만들었고, 그 다음은 이제 우리 머스크 형은 또 한 발짝 더 앞서 나갔죠. 하늘 위가 아니라 하늘보다 더 높은 곳 어디입니까? 우주죠. 우주는 어떤 상태입니까? 진공 상태죠. 예, 그 진공 상태에서의 이동 수단, 진공 열차예요. 진공 열차. 그게 이제 하이퍼루프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KTX 같은 거는 자기부상 열차라고 해서 하늘 떠다니는 거, 그리고 하이퍼루프는 진공 상태에서 날아다닌다 그래서 하이퍼루프입니다. 하이퍼루프라고 하는데 이게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몰랐죠? 이것도 몰랐죠? 이게 2013년도 기사입니다. 아이언맨이라고 불리는 머스크. 이때부터 이미 아이언맨이라고 불렀던 2013년도예요. 아이언맨의 실사판이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하이퍼루프를 제5교통혁명. 하이퍼루프. LA와 샌프란시스코를 30분 안에 주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보다 빠르고 우주선보다 빠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기사거든요. 이번 년도 기사인데 아무튼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2013년도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이미 만들기도 했고 우리나라에 없다뿐이지 이미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거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런 업적들을 다 머스크 형이 하고 있었던 거고, 아무튼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출근이 가능하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스페이스X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에요. 제 영상이고 보이세요? 봤어요? 네, 이게 스페이스X에서 만든 영상인데요,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식 영상이에요. 안나 못 봤을 수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존나 빠르죠? 네, 봤죠?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진공열차입니다. 진공열차. KTX가 자기부상열차였다면, 공중에 떠다니는 열차였다면 이번엔 우주상태로 만든 거예요. 공간을 진공상태로. 자기부상열차가 아니라 진공열차. 그래서 하이퍼루프라고 합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이제 두 번째 업적이에요. 벌써 끝났어요. 네, 끝났는데 이 뒤에 이제 머스크 형이 하도 한 게 많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제가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 영상은 여기서 딱 끊어서 편집본으로 해서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정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를 이번에 조사하면서 또 알게 됐고, 네, 이런 사람인데, 거의 여기까지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